신과 함께 일자리까지 책임정! 되게 자연스럽게 셀사이드 아이비에 대해서 알게 돼서 내가 볼 때 정표보다 수준이 높다. 어때 이렇게 저 질문 하나 20분씩 대답하는 상상. 애인을 위해서도 체코는 어느 정도 공부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정프로처럼 안 됩니다. 아 오늘 너무 어때요 두 분은? 너무 들을 수 없는 얘기들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네. 아 좋은 것 같아. 아, 진프로님이 실력이 있어. 신과 함께 일자리까지 책임정!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특집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요즘에 금융권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아마 선호도 1일 거예요. 막상 하려고 하면 사실 뭘 준비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건지 글쎄. 거기에 대한 궁금점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와서 또 이거 아니었네 그러면 그 얼마나 아까워. 네. 그래서 첫 번째 금융권 시리즈에 증권은 제가 맡고요. 은행, 보험, 자산운용 이렇게 나머지 세 파트는 은행원, 펀드 매니저 그리고 보험업에 있는 저희가 모실 만한 분 이렇게 섭외해서 네. 아주 디테일하고 또 재미있는 순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뭐 저희 둘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증권사에 취직을 원하는 그분을 모시고 네. 직접 그들의 궁금증 이런 것들 한번 우리 김프로님 좀 풀어 주시고 네.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저도 한번 좀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 주시는 두 취업 준비생 등 유선호 씨 그리고 권오찬 씨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먼저 이제 간단한 소개를 좀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지금 경영학부 다니고 있고요. 희망하는 진로는 증권사 중에서도 PB 쪽으로. 네. PB라고 하면 프라이빗 뱅커라고 해요. 프라이빗 뱅커. 네. 그러니까 네. 영업 일선에서 네. 자산가들 상대하는 거죠. 그다음에 유선호님. 저는 지금 중앙대학교 투자가치평가라는 학과에서. 아 투자가치평가라는 과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개설된 전공을 선택을 해서 네. 각 학과장님한테 허가를 받으면 개인이 전공을 신설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그 과에 몇 명이 있어요? 저 혼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신기하다 이거. 그럼 동문회 가면 혼자 하는 거예요? 그 전공을 이제 하고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하다가 VC나 뭐 이제 PE를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셀사이드 IB에 대해서 알게 돼서 IB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쪽 준비를 하고 있고. 내가 볼 때 정프로보다 수준이 높다. 뭐 그러니까. IB, 셀사이드 이거 다 한국말로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일부러 영어 쓰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인턴을 사실 알아보고 있거든요. 인턴은 어느 파트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IB? 네, 가장 하고 싶은 거는 IB고 만약에 뭐 기회가 된다면 ECM 쪽이 저는. ECM은 또 뭐예요? 이 IB라는 게 인베스먼트 뱅킹이잖아요. 네. 뭐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게 투자 은행 파트인데 네. 주로 이제 기업에 관련된 부서라고 보면 네. 쉬운데 그 안에 보면 ECM, 에쿼티 캐피탈 마켓이 있고 DCM, 데트 캐피탈 마켓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 증자라든지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거고 DCM은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관련된 거니까 근데 우리 유선호 씨도 그렇고 증권에서 한 3년 다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정프로 못 따라가잖아 지금 경제방송 2년을 했는데 자 그럼 이 두 분과 함께 그럼 일단은 두 분이 궁금한 것들을 네. 우리 김프로님께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갖고 막판에 한번 좀 면접 한번 보죠. 앞방 면접 한번 보죠. 모의 면접 한번 할까요? 모의 면접 한번 해야죠. 에비타가 뭡니까?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일단 두 분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혹은 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거 확신이 없는 것들 많잖아요. 자, 어떤 거 제일 궁금했습니까? 몇 가지를 준비해왔는데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가 원래는 이제 중개를 주로 업으로 하다 보니까 중개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좀 증권사 중개료가 많이 싸지고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향후 PB 직무에 대한 전망을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증권회사에 처음 들어가니까 증권회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세 가지를 가르쳐주더라고 네. 그게 뭐냐면 지금 얘기한 브로커리지 그 다음에 이제 딜링 네. 그 다음에 언더라이팅 이렇게 세 가지예요. 딜링이 뭐냐 자기 자본 투자예요. 예를 들면 주식 사고 팔고 채권 사고 팔고 해서 그게 이제 딜링 업무. 언더라이팅은 인수한다 그래. 인수 어떤 회사가 회사채 발행한다 그러면 증권회사 그 증권회사 뺏기 못하게 돼 있어요. 증권회사가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관사 업무를 한다. 네, 그런 업무고 지금 이제 권오찬 씨가 질문을 하는 거는 또 가고 싶어 하는 거는 증권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 하나만 꼽으라면 브로커리지죠. 사실. 기본적인 업무. 네, 고객님 예, 삼성전자
예, 2천 주 사드릴게요. 네. 체결시켜드리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 요즘 이게 피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돈 버는 부서였는데. 아니, 원래 이거밖에 없었지. 네. 원래 증권회사는 이거 하려고 만들어 놓은 회사인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 KB 투자증권 지금 뭐 평생 수수료 면제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들이 지금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 하니까 기본적으로 증권의 거래를 브로커리지 해주고 나서 이 수수료가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PB가 돼서 팀장도 하고 센터장도 해야 되는데 아니, 거기서 수익이 안 나오는데 보너스를 받겠으며 좀 사양이네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게 네. 해외 같은 경우도 보면 네. 골드만삭스라든지 아니면 모건스탠리라든지 이런 데들이 사실 투자은행이거든. 근데 투자은행에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만 알고 있지만 그 근간이 되는 사람들은 네. 사실은 PB들이에요. 월스트리트에도 지점이 있고 또 뭐 뉴저지에도 지점이 있고 런던에도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대하는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중개 기능이에요. 자기들이 뭐 만들어서 갖다 주기보다는 자산운용사 상품이라든지 또 해외 어떤 투자 상품을 잘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갖다 주는 업무까지도 이제 이 브로커리지 에 포함된다라고 봐야 되냐? 그걸 이제 세일즈 기능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브로커리지 플러스 세일즈를 이제 PB들이 해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증권회사 조직이 이 세일즈 조직이 없으면 사실 리서치가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기관 투자가 혹은 뭐 이 법인 그 계좌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액 자산가들이 이제 굉장히 큰 고객들이 되다 보니까 네. 어떤 상품이 하나 생겼을 때 여기다가도 찢어 팔고 여기다가도 찢어 팔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PB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추세는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훨씬 더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면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천양지차로 능력을 차별화할 수 있는 권역이 어디냐 저는 PB 조직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첫 질문 하나 해결했는데 지난 20분 지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끝났어요. 아, 나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 자, 아들 같잖아. 자 그럼 이번에는 유선호님 한번 질문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저도 전망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네. IBM, 뭐 ECM, DCM, M&A 이렇게 전통적인 부분이 있고 요즘에 이제 대체 투자 부분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는 직무가 좋아서 전통적인 IB를 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대체 투자 쪽이 좀 더 큰 것 같더라고요.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좋은 말씀이세요. 요즘에 이제 대체 투자라는 게 주식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체라고 해요. 주식 채권 제외한 나머지 뭐 있어요? 부동산도 있고. 아. 그다음에 뭐 우리가 원자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주식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IB 권역을 이제 대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걸 선호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DCM, ECM을 가급적이면 좀 거치는 게 좋겠다. 다른 걸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M&A를 한다 하더라도 ECM과 DCM을 거칠 수만 있으면 거치는 게 좋겠다. 기본적으로 DCM이라는 게 채권을 근간으로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맞아. 채권만 하면은 채권 스페셜리스트가 되는데 만약에 ECM을 거기다 같이 한다. 그럼 사실 주식을 트레이딩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증자를 한다든지 그죠? 지분 매각을 한다든지 이것은 주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할 수 네.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DCM과 ECM을 경험한 상태에서 대체 투자를 핸들링하는 사람과 이거 없이 그냥 대체 투자만 하는 사람은 스페셜리스트는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회사를 경영한다. 혹은 하나의 디비전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은 사실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세 부서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만약에 저보고 선택하라면 저는 DCM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런 언더라이팅 업무를 하면서 매끄러운 시각을 좀 키운 다음에 디테일한 주식의 영역을 가고 그 외 그 기반으로 다시 부동산이라든지 커머디티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웰 밸런스드 된 그런 증권맨 아. 그런 IB 가이가 될 수 있다. 채권 좀 압니까 두 분? 뭐 저는 잘 모르지만 특히 이제 금리 이걸 잘 이해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네. 개인을 위해서도 채권은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는 네.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정프로처럼 안 됩니다. 어때 이렇게 저 질문 하나 20분씩 대답하는 상사? 아 저는 좋습니다. 좋아요?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계속해서 질문 한번 네. 또 남은 질문들 많으실 테니까. 지금 아무리 청취하고 있는 대학생들 많이 있을 텐데요. 네,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PB랑 좀 잘 맞을까? 또 참 또 추가로 저는 좀 잘 맞을 것 같은지. PB는 뭘 잘해야 돼요, 진짜? 글쎄,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기 좋아하셔야 돼요. 자기 혼자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딜링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표정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이 좋아. PB를 하다 보면 정말 진상 고객분도 많이 만나고 네. 홍보탑이 무너질 수가 있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든 디테일이기 때문에 네네. 한 방이 없어요. 한 고객 한 고객 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또 입소문 내주고. 그렇지. 그 손님 한 분만 놓치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는 바로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외부의 자극이라든지 언짢은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감내할 수 있는 수양이 돼 있나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이 맞는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경험 중에서요. 네. 보통 서비스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진상 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콜센터도 많이 해봤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심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비교적 그게 없더라고요. 아, 괜찮았어요? 한번 수술 그냥 금방 잊어지고 그런 부분은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제 뭐 더 말씀을 드린다면 좀 민첩한 사람이 좋아요. 민첩한? 민첩한. 사태 파악이 좀 빨리 되는 사람. 기본적으로 영업이라는 거는 전체 딱 봤을 때 큰 그림을 보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빨리 캐치업하는 친구들 가끔 과에 보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적합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거든. 김프로님 컨텐츠 좋은데? 이걸로 저 뭐 하나 만들까 보니? 정신아 너만 모른다니까 자꾸 그래. 아 컨텐츠가 좋으시네 생각보다. 우리 유선우님 또 어떤 질문 있어요? 그럼 저도 이제 뭐 아이비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 뭐 주니어들을 뽑을 때 생각하는 항목들 그게 궁금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이 좀 핏이 잘 맞는다고 하죠. 그래서 회사 생활을 잘 하고 좀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지. 제가 사실 아이비 본부장을 몇 년 했잖아요. 안 하신 게 없어. 아이비 쪽에서 선호하는 스펙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경영학과를 우선해요. 왜냐하면 경영학과는 기본적으로 즉각 투입해서 별로 일을 안 가르쳐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서류 작업이나 이런 걸 그냥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과 함께 면접을 이렇게 보면은 누가 이렇게 픽업이 되는가 이렇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포텐셜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뽑게 되지 우리 업무에 딱 맞는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야, 이 친구 한번 키워볼까? 대부분 저 또래나 뭐 부장급 레벨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피면접자 입장에서 볼 때 뭐를 보여줘야 되냐면 아 내가 준비돼 있고 나를 어떤 조직과 딱 맞아떨어졌을 경우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인 것을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무슨 암기로 되는 게 아니라 우러나와요 사실. 그리고 이제 집단 면접을 하면은 그 중에 한 명 정도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각의 의미가 뭐냐면 대답을 딱 잘해가지고 정답을 맞힌 그런 측면이 아니라 기본적인 애티튜드와 분위기가 있어요. 그것이 외모가 준수한다든지 뭐 말투가 아주 세련된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죠. 전혀 안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냐면 그 말을 할 때에 그게 이제 스며 나온다.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라앉지도 않는 어떤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건 두 분이 노력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두 분이 이 분야에 대한 열심히 뭐 준비를 하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에도 자연스러운 어떤 미소라든지 아니면 여유가 그렇지. 묻어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제일 안 좋은 거 이거 100% 떨어지는 건 뭐냐면 묵묵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있습니다.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튀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좀 실수하더라도 오히려. 네. 네. 같이 있으면 내가 즐거울까 아니면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면접 보는 면접관들이 대부분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증권회사 임원들 중에 있잖아요. 뻥한 사람 없습니다. 그죠? 맞아. 액티브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펀더멘탈을 은은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면접이. 아니 그 그러니까 뭐 면접은 이제 거의 뭐 답이 많이 나온 것 같고 IB에 어울리는 적성이 또 있냐는 거죠. 침착해야 됩니다. IB는 좀 침착해야 돼요. 분석적이어야 하고 침착해야 돼요. IB 부서에 가서 처음 혹은 대리 과장 때까지 하는 일들은 네. 고객 응대가 아니에요. 뭐예요? 서류 작업이에요. 프리젠테이션 자료 준비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을 잘 챙기는 꼼꼼한 그런 스타일의 인재상이 IB의 신입사원에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좀 꼼꼼하고 네. 잘 백업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걸, 그리고 이제 그런 다큐멘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 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잘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부분. 아, 오늘 너무 어때요, 두 분은? 너무 들을 수 없는 얘기들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네. 아 좋은 것 같아. 아, 진프로님이 실력이 있어. 이름은 떨어져요 이름은. 아 철살 때다 떨어진다. 아, 그럼 저희 잠깐 쉬었다가 남은 궁금증 좀 더 풀어보고요. 네. 그다음에 막판에 좀 재미로 한번 좀 앞방면 좀 한번 네,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울기 없습니다 두 분. 네. 세게 하시는 건가요? 아, 당연하죠. 신과 함께입니다 저희. 네. 자 그럼 저희 잠깐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회사 왜 들어왔죠? 가장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은 회사라는 점에 이거 가르치려고 사람 뽑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제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네, TV를 하면서 면접 때는 절대 그 얘기하지 마세요. 최악의 인터뷰는 뭐냐면 거기서 나의 뭘 하려고 하는 왜냐면 완벽한 대답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그냥 5분에 한 번씩 주옥 같은 얘기들